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좀 틀에 가둬놨던 것 같아요. 너무 무대 위에서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것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와서는 그걸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주셨어요. 재탄생을 한 건가요? 맞죠? 네, 정말 위대한 재탄생을 했죠. 정말 사랑스럽겠다. 저도 저희 대표님이 되게 사랑스럽고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그쵸? 네. 그 중에 그 어떤 변화의 결과물 중 가장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결과물 중에 하나가 막 댄스인 것 같아요. 노래야 뭐. 예. 워낙 잘했었어요. 오디션 프로에서도. 근데 감사합니다. 춤실력이요? 엄청 그렇게 늘었어요. 아 정말 죽기 살기도 했죠 사실. 죽기 살. 예 아무래도 춤이라는 시간씩. 하루에 진짜 거의 자는 시간 이외에는 노래 말고는 거의 7시간 넘게. 안 빠지고 도움이 되더라고요. 살도 빠지고 춤도 늘고 무대 위에서 또 자신감이 생기고 네 생기고 그래서 그 춤 중에 어떻게 제가 따라할 수 있을까? 벨트 춤이라고 네. 요 지금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네. 있는 벨트를 잡고 추는 춤이 있더라고요. 벨트 이거 누르면은 네. 나올 것 같은 거 아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예. 예. 이거 날라올 것 같은 아 아니 아니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벨트 춤을 네. 보여줄 준비된 게 없지만 네.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부탁이에요. 알겠습니다. 보여드릴 수 있죠? 그리고 이렇게 딱 틀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런 완성적인 문제를 네네 네.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는 가수가 되시는 기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